두 번째로 군집 분석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거고요. 그 다음에 군집 분석은 비슷한 그 아이템들끼리 묶어주는 거거든요. 사람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줄 때 비슷하다라는 거는 뭐냐면 거리가 가깝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유클리드 거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거예요.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바로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군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군집을 두 개로 할지, 세 개로 할지, 네 개로 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이 거리를 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줘야죠. 그거를 K평균 군집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집 분석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K평균 군집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룰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어소시에이션 룰은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품일 때 가로, 세로를 봤을 때 위에 보면은 이제 항목이죠, 항목. 그리고 그 항목들 간에 각 사람이 우리가 트랜잭션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1번 트랜잭션, 1번 거래했을 때 상품이 어떤 상품이 팔리고, 2번 트랜잭션에서 어떤 상품이 팔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소시에이션 룰은 위에 있는 항목들, 그걸 우리가 상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상품들을 봤을 때 상품들 간에 위에서의 가로 측면에서의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겠죠. 엑셀로 보면 여기가 상품 A가 있고, 상품 B가 있고, 상품 C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거래에서 어떤 상품이 팔렸다, 2번 거래에서 어떤 상품이 팔렸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위에 있는 상품들을 관련된 연관된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고요. 군집 분석은 그거보다는 이 아이템, 여기서는 아이템이라고 말하면 좀 헷갈리니까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행이 있는데 이 행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룰은 이렇게 세로에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는 개념이라면, 군집 분석은 이렇게 묶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열 중심, 행 중심, 이게 그거란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관 규칙은 비슷한 상품을 찾아주는 개념이고, 상품을 비슷하게 하는 거고, 군집 분석은 그거를 산 사람들의 비슷한 사람의 패턴을 찾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 분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마케팅 할 때, 고객 세분할 때 써요. 그래서 우리 고객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을 비슷한 고객군으로 어떻게 묶을지, 두 개의 그룹으로 묶을지, 세 개의 그룹으로 묶을지, 이거를 우리가 고객 세분할 때 쓰는 방법이 군집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전력회사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총 22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죠? 22개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요겁니다. 22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으로 치면 22명이 있는 거고, 여기는 22개 회사가 있을 때, 이 비슷한 그룹으로 어떻게 묶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속성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세일즈하고 퓨얼 코스트를 묶어보면, 이게 거리가, 요게 가까이 있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서는 유클리디안 거리입니다. 그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뭔지 아시죠? 여기 보시면 이두 사이에 기울, 이두 사이에 거리는 가로, 세로의 자승, 그죠? 요게 루트 쓰이는 건데, 이 루트가 아니고 요거를 풀어주면 자승이 되는 거죠. 요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요 사람과의 거리는, 또는 여기서 이 사람과의 거리는 요거하고 가로, 세로의 제곱을 해주면 요 대각선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라는 거는 수학적 공식에 의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 거리가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묶어주는데, 요거를 두개 그룹으로 묶을지 세개 그룹으로 묶을지는 내가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아느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우리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묶어보고, 세 개로 묶어보고, 네 개로 묶어봤을 때아 이게 가장 잘 설명이 된다, 그럼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부터 10개 정도까지 묶어보고, 또는 데이터가 많으면 뭐 수십 개로 묶어봤을 때, 그 중에 의미 있는 그룹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세개 그룹으로 묶었을 때 가장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개 그룹을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를 잴 때, 여기서 보시면 이두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여기서부터의 가로 거리와 세로 거리를 보면 이 대각선 거리가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A라는 그 데이터 포인트하고 B라는 데이터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선 값이죠? 그죠? 이거를 좌표상에 찍으면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A라고 치고 요거를 B라고 치면은 요둘 사이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거리는 최단 직선 거리죠? 그죠? 그러면 요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요거 제곱분에 요거 제곱하면 요거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줘야 되죠. 풀어줄 때 루트를 씌워서 제곱 거리를 풀어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일일이 이걸 다 더해주는 게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그죠? 유클리드 거리인데, 이 거리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 간의 거리가 그 측정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크면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크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미터로 쟀을 때와 센티미터로 쟀을 때와 밀리미터로 쟀을 때하고 킬로그램으로 쟀을 때와 그램으로 쟀을 때가 단위수가 틀리죠. 1g 또는 1kg은 1000g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kg일 때 1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램으로 따지면 1000이 되죠. 즉 뭐냐면은, 각각의 단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리 계산할 때는 다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편 차이에서 표준화시킨 값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요 표준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나와요. 뒤에 보시면 이제 표준화시키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가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건 유클리드 거리지만은, 그거 이외에도 맨하탄 거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리 측정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통계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적당한 걸 쓰면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유클리드 거리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래,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구하면은 좀더 이제 그 거리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척도에 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쟀어요. 거리를 재면 두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를 우리가 거리를 계산하면 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묶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센트로이드 방법은 그 군집 간에 포인트를 찍어서 그 거리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군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둘 사이의 거리도 있지만은, 이둘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임의의 점두 개를 찍습니다. 그걸 임의의 점을 찍을 때 아무데나 찍고요, 이 거리하고 이거 간의 거리, 그 다음에 이 전체 거리의 평균으로 구하느냐, 최단 거리를 구하느냐, 아니면 가장 먼 거리로 구하느냐, 이걸 가지고 군집화 방법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군집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체 사이의 거리를 재고요, 또한 가지는 그룹을 할때 그룹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각각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K평균은 임의의 점두 점을 그 랜덤하게 아무거나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주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돼서 아무데나 찍으면, 그러면 이제 군집 A를 요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거리가 좀안 맞아요. 그럼 그 거리 계산하는 거를 요렇게 다시 맞춰줍니다. 이동을 해주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줘요. 그러면 요렇게 묶어지겠죠. 그럼 정 뭐냐면은, 기존에 요렇게 두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거리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집으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산 기법에 따라서 만들어주면 요렇게 중심치가 이동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거리 계산해주고 또 이동해주고 거리 계산하고 이동해주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최적의 거리를 만드는 데까지 자꾸 이거를 회전시켜줍니다. 이 포인트를 바꿔주면서 움직여줘요. 이거를 K평균 군집화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 군집화할 때 워낙 다양한 기법들이 많아서요,
계층적 군집 방법, 비계층적 군집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K평균은 비계층적 군집 방법 중에 일종입니다.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그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군집화 기법만 해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실습을 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K평균 군집화에 대한 내용만 배웠고요. 필요하시면 뭐 인터넷으로 뒤져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은 뭐냐? 두 사이의 데이터 간의 거리를 잴때 유클리드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군집할 때는 군집 간의 포인트 간의 거리를 다시 또 재서 이거를 계속 묶어가면서 군집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장점은 당연하게 그 비지도 학습이니까 타겟 변수가 없을 때 우리가 그룹으로 세팅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서 고객 세그멘테이션 할때 그냥 가장 많이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점은 뭐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군집이 두 개로 나눴을 때 가장 좋은 건지, 그 다음에 세 개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여러 개를 해가지고 하면은 그 군집 간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거를 해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보 차트라든가 이런 걸 뒤에서 해보게 될 텐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군집 분석의 에러를 이제 최소화시켜 주는 그런 군집수를 찾아내서 우리가 그 군집수를 해석해 주는 건데요. 그것도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수치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눈으로 두 개, 세 개, 네개 하면서 우리가 차이점을 보면서 어쩌면 군집 분석은 가장 잘 군집을 구분해내는 그 군집을 수를 결정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군집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그냥 단독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군집 분석 같은 경우를 우리가 다른 데이터 마이닝 기법하고 연동해서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의사결정 나무가 군집 분석은 우리가 타겟 변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군집 분석을 통해서 그룹핑을 하면 그 그룹을 타겟 변수로 쓸 수가 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하죠. 그럼 의사결정 나무 트리를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집 분석은 영어로 클러스터링이고요. 클러스터링에서 나온 클러스터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꿔서 우리가 연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 쓸때 보면 군집 분석하고 디시전 트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많이 써요. 아니면 군집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t테스트나 ANOVA를 이용을 해서 군집 간의 차이를 보고 그 차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해석을 내려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K평균 군집화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야 되죠. 라이브러리 해주고요. tidy vs를 우리가 호출해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로 우리 tidy 모델 자, 호출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온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명은 utilities 해주고요. 언더바 tb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일을 불러와야 되니까 read 언더바 csv로 우리가 함수를 이용하고요. 파일명은 우리가 util lists로 되어 있습니다. .csv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네임을 true로 해주면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이름이 변수명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켈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로켈 해주고요. 로켈은 우리 한국어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인식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가 빠졌네요. 로케일 해주고, 엔코딩은, 자, 엔코딩 값은 우리가 EUC-KR로 우리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A 해가지고요. 우리가 무응답치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우리 회사 이름이 우리가 캐릭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팩터 형식으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뮤테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뮤테이트 해가지고요. 뮤테이트 언더바 if를 이용을 해서요. 만약에 is. 캐릭터라면 as.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불러왔고요.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려면 str에서 우리가 utilities tb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명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총 22개의 회사 이름이 회사가 들어 있고요. 이 전력 회사입니다. 총 22개의 전력 회사가 있고 변수가 총 9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컴퍼니 이름, 회사 이름이 있는데 이 회사 이름은 우리가 팩터 처리해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우리가 분포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 탐색하는 우리가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해주는데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스캐터 플롯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데이터를 호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gg 플롯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럼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를 매핑해주고, 매핑은 aesthetic 해주고, aesthetic에 x 값과 y 값을 주면 됩니다. x 값은 sales 값을 주고요. y 값은 우리가 퓨얼 언더바 코스트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에다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요. 포인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에서 우리가 색깔하고 여러 가지가 줄수 있는데 투명도를 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한 0.5 정도로, 0.4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일즈가 많은 기업일수록 우리가 퓨얼 코스트는 우리가 낮네요. 그죠? 비용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비용을 낮아주고 세일즈는 올라가고 이쪽 회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값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값들끼리 회사들이 유용하게 우리가 돼 있는지 어떤 회사들이 같은 비슷한 그룹으로 묶이는지를 이 값들을 이용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fails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호출해서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fails 해주고요. 물결 표시해주고 모든 변수를 다 넣겠다 그러면 점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utility TV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하나 두 개만 봤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가 그 서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이 데이터들은 원래 그 척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면은 이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거리 계산할 때 우리가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단위가 큰 거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준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리 계산하거나 어떤 편차 계산하거나 하는 그런 수치형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 그런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했던 거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든가 뉴럴 네트워크이라든가 이런 분석들은 전부 다 표준화해서 쓰는 거를 우리가 봤을 거고요. 그때는 이제 스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켰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우리가 정규화를 먼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 정규화 과정입니다. 과정이고요. 자, 화면에 조금 올려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데이터 정교화 과정이고요. 데이터 정교화 과정을 우리가 해서 다시 utility라는 그 파일을 써야 되니까 utility.tv로 다시 우리가 변환해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 값을 갖고 와야 되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utilities. 언더바 TV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mutate if라는 값을 또 쓰겠습니다. mutate if 값을 써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는 모든 변수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numeric 변수만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numeric인지 numeric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숫자형 변수다 라고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scale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쓸 텐데 그걸 호출할 때 function이라는 함수로 우리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function scale 해주고요. scale 함수를 해주고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 numeric 변수들이 표준화돼서 우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변수명에서 우리가 회사 이름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 분석할 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분석할 때 이 매칭 그 그래프에 찍어줄 때 그룹핑할 때 회사명이 빠지면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에 걸 한번 보고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구조에 컴페니 돼 있고요. 픽스드 차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거리 계산할 때는 픽스드 차지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변수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변수들의 값들이 유사한 값들을 거리가 유사한 값들로 우리가 그룹핑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컴페니 이름이 변수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요 행 이름은 1234에서 행 번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페니라는 거를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빼야 되거든요. 빼야 되는데 이게 빠지면 나중에 1234라는 걸로 우리가 이 그룹핑 할 때 이름을 이걸 1234로 쓰면 번호로 쓰면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3456번이라는 번호를 우리 컴퍼니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한번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컬럼 2 롤네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 해주고요. 변수명을 뭘 줄 거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컴퍼니 이름을 줘야 되니까 컴퍼니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utility TV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컴퍼니 이름, 그 다음에 컴퍼니 이름하고 행번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행번호가 여기서 이제 바뀌었죠. 1234가 아니고 변수명으로 우리 회사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실제 이 값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 데이터 값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값들은 표준화돼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값들은 표준화 시켰고요. 수치형 변수들은 그 다음에 우리 행 번호를 우리 그 컴퍼니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최적 군집수를 우리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군집 분석을 하는데요. 원래는 군집 분석에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배우셨듯이 우리 그 이미 사전에 데이터 개수를 우리가 K 평균 비교 방법은 사전에 우리가 데이터 그 군집 수를 정해서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부터 해서 그래서 두 개일지 세 개일지 네 개일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때마다 두 개로 한번 돌리고 세 개로 한번 돌리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 데이터를 일일이 하기가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거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최적 이제 군집수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 두 개, 세 개, 네 개를 돌렸을 때
이제 우리가 군집수가 어떤 게 최적인지 우리가 한번 찾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집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엘보우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엘보우 차트라는 게 있어서 그 엘보우 차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군집을 이제 쭉 해볼 거고요. 그 군집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적의 군집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은 군집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K-Clust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K-Clust 해서 이 값을 저장을 할 거고요. 우리가 K의 숫자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tibble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K의 개수를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K 개수는 우리가 2개부터 우리가 9개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군집이 2개인 경우부터 우리가 9개인 것까지를 우리가 K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설정한 값을 이용해서 엘보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값들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tidy, glance, 그 다음에 argument 이런 옵션 값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값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mutate라는 걸 해주고요. mutate 값을 이용을 해서 mutate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데, 먼저 kcluster라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kcluster라는 거는 우리가 매핑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을 이용해서 만드는 매핑이라는 것은 이 값들을 우리가 계속 모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러스 개수를 두 개로 해주고 세 개로 해주고 하는 값들을 또 저장해주고 네 개로 했을 때도 값들 저장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값들을 누적으로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맵을 이용을 하고요. 그 맵에서 이제 K 개수를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일 때부터 해가지고 아홉 개일 때까지 K 개수를 먼저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K에 따라서 우리가 K-min 평균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니까요. K-min 함수라는 걸 쓰겠습니다. K-min 함수를 쓰고요. K-min 함수에 들어가는 우리가 데이터는 우리가 utilities tib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쓸때 .x를 이용해서 그 값들을 우리가 호출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cluster라는 거를 저장을 했는데요. 그럼 cluster라는 게 저장이 되겠죠. 결과 값들이 이제 쭉 저장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클러스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모아서 그 결과 값들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idied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변수명을 만들고 그 값들을 우리가 tidy 함수 처리한 값들을 또 모아 보겠습니다. 자, 맵해주고요. 여기도 K 클러스터 위에서 만든 거 있었죠? 그 값들을 이용을 해서 하는데 tidy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glanced라는 값도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map 해주고요. k cluster 해주고 glanc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gument를 해줘야 되는데요. argumented도 해주고요. 우리가 mapping 해가지고 또 k cluster 해주고 우리가 argument 해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utility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갖고 와서 활용을 여기다가 이제 세팅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utilities tb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보우 차트 값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가 kcluste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저장이 됐는데요. 이 값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kclust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쭉 나와 있죠? 이 값들은 우리가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값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집 두 개일 때 K 클러스트 값,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이디로 정리된 값, 글랜스, 그 다음에 아규먼트 정리된 이런 값들이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엘보 차트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클러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